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동해안 지방의 눈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물러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부 중부지방으로 눈발 정도 날리고 있고요. 강원 산간과 울릉도 독도 지방은 굵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울릉도 독도에서는 대설특보도 발표됐습니다. 또 여전히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서해안 지방까지 유입이 되면서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라남북도, 제주도에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까지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남북도, 제주도에 다소 많은 눈이 더 쏟아지겠는데요. 제주 산간은 10에서 20cm, 울릉도 독도 5에서 10cm, 전라남북도와 충남 서해안에서도 1에서 5cm의 눈이 내일까지 더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으로는 오늘 중에 1에서 5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또 오늘은 중부지방으로 내일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눈발 정도 날릴 수 있겠고요. 모레 일요일은 전국이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이번 주말까지는 강한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오늘만큼 떨어지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바람이 다소 잦아들면서 체감 온도는 오늘보다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서야 평년 이맘때 기온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지역별 하늘 모습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남북도, 제주도에는 눈이 이어지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모두 그치겠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방에 오후에 눈발 정도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곳이 있겠는데요. 서울은 영하 5도, 그리고 춘천 영하 10도, 광주가 영하 1도, 대구 영하 3도로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춘천 1도, 광주 5도, 부산 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겠습니다. 지금도 경기 앞바다와 서해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 해상에서는 최고 4m로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이 특보는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